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스카웃 제안을 또 받으신다고 해서 어디까지 스카웃을 받아보셨는지가 웬만하면 이름을 대면 알만한 개발 경력을 어떻게 쌓으셨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대학교 1학년 때 인턴 생활을 시작으로 현업에 뛰어들었고 첫 병력 특례 업체에서 풀타임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계속 안드로이드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아쉬운데 제가 알기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스카웃 제안을 또 받으신다고 해서 어디까지 스카웃을 받아보셨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웬만하면 이름을 되면 알만한 그런 빅테크 기업들에서 면접 제의를 많이 받아왔어. 뭐 구글이나 뭐 애플 막 실룩실룩 하시는데 하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현재는 그럼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현재 저의 직책은 이제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애드보케이트라는 포지션에서 디벨로퍼 애드보케이트라는 포지션 명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디벨로퍼 릴레이션즈 엔지니어 혹은 에반젤리스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포지션이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내 엔지니어링 팀을 도와서 새로운 기능 개발을 하거나 코드 리뷰를 통해서 내부 프로젝트의 코드 품질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사내 프로덕트를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오픈소스 활동이라든지 사내 테크 블로그에 글을 작성해서 공유한다든지 컨퍼런스에 나가서 발표를 한다든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서 저희 사내에 있는 제품을 소개한다든지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안드로이드는 뭐 자바랑 코틀린 정도밖에 없긴 하지만 뭐 하이브리드도 있을 거고 그중에서 굳이 코틀린을 선택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예전에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을 때는 모든 프로젝트가 이제 100% 자바로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해외 개발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께서 코틀린이 차세대 안드로이드 개발의 프라이머리 랭귀지가 될 거다라는 이제 블로그 포스트를 보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또 마침 당시 이제 팀 내에서 코틀린을 도입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기존의 자바로 구현되어 있던 프로젝트를 100% 코틀린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코틀린과의 저의 인연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코틀린이라는 언어 자체에 대한 전망이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망뿐만 아니라 지금 코틀린은 어떤지? 네, 코틀린은 일단 제프레인에서 개발된 언어이고요. 자바와 100% 상호 운영이 가능하고 코루틴 이라는 비동기 솔루션을 랭귀지 레벨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안드로이드 분야뿐만 아니라 백엔드나 혹은 최근에 제프레인에서 밀고 있는 코틀린 멀티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코틀린은 굉장히 유망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그 GitHub에서 코틀린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들어가 보시면 디스커션 탭이나 혹은 이슈 탭에 들어가 보시면 코틀린을 사용하면서 겪는 다양한 이슈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코틀린 언어 개발자분들께서 그 이슈를 굉장히 원활하게 봐주시고 계속해서 코틀린이라는 언어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에도 굉장히 유망한 언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틀린이 어디에 쓰이냐라고 봤을 때 상당 부분 안드로이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향후 몇 년 뒤에는 분포가 조금 어떻게 달라질까요? 뭐 예를 들면 뭐 IoT로 들어간다거나 백엔드가 더 많아질 것 같다 아니면 머신러닝으로 갈 것 같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구글에서 코틀린 퍼스트를 발표한 이후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코틀린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백엔드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안드로이드는 앞으로도 계속 전망이 좋을지 지금 사실상 스마트폰 시대가 많이 저물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뭐 많은데 사실 뭐 안드로이드에 한정 짓기보다는 모바일 시장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의 아날로그 형태로 처리되고 있던 것들 음식 배달 시스템이라든지 금융 업무 처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현재 모바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계속해서 저희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앞으로도 모바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아마도 앞으로 계속 유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나온다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아마 사람들이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웨어러블 형태라든지 그 모빌리티라는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짧은 소견 말씀드리면 그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에만 들어간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물 인터넷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TV 이런 거에도 다 호환이 되는 OS이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VR이라던가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던가 이런 것도 이제 안드로이드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큰 결론서는 그걸 개발하시는 분들도 다 안드로이드 개발자다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흥미롭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는 시장 가치가 좀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이거는 연차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시장 가치가 조금 다르게 결정 지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현업에서 5년에서 6년 이상의 경력자분들 웬만한 프로젝트의 이코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경험을 해보셨고 또한 새로운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해결할 수 있는 연차를 갖추신 분들께서는 현재 마켓에서 굉장히 수요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품귀 현상이라고 느껴질 만큼 굉장히 사람 구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대기업이나 스타트업 할 것 없이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입분들이라든지 혹은 저연차분들 경우에는 공급 대비 수요가 조금 적어서 첫 번째 관문만 잘 통과하신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시장 가치는 점진적으로 오를 거라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제 완전 생짜배기 주니어분들 그리고 후배님들 중에서도 내가 안드로이드도 조금 해봤고 서버도 조금 해봤고 웹도 조금 해봤어 뭔가 뾰족점을 만들어서 T자형 인재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를 만들어야 할까? 개인적으로는 iOS 쪽은 항상 수요가 너무 많고 공급은 없어서 왜냐면 맥북도 이미 있어야 되고 그건 랭가라면 취업이 잘 될 거다 그다음 플러스 백엔드 쪽 책임져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몸값이나 연봉 같은 게 좀 높은 편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드리는데 재훈님 생각은 또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본인이 가장 즐길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안드로이드를 선택한 이유가 당시에 맥북이 없었기도 했고 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은 내가 만든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느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개발 자체에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플랫폼별로 성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백엔드로 뾰족점을 지을 거야 하는 분의 성향과 애플로 간다의 성향과 또 많이 다 달라지는 것 같아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예비 안드로이드 개발자 꿈나무 후배님들을 위해서 재훈님이 생각하시는 안드로이드 개발자의 좀 테크트리가 있으신지 이거는 대학생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된 리소스를 이용해야 되고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네트워크의 통신이라든지 혹은 데이터베이스와의 통신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운영체제, 자료구조와 같은 것들도 꼼꼼히 공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입사할 때 코딩 테스트를 많이 보는데요. 최근 기업들에서 코딩 테스트 대신에 과제 전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빅테크 기업이나 혹은 해외 기업들에서는 아직도 알고리즘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능력도 꾸준히 공부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 공부도 조금 어느 정도 하고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개발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후배님들한테는 이건 꼭 알아야겠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가장 먼저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으면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한 가지 솔루션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시도할 수 있는 모든 솔루션을 다 시도해보면서 굉장히 다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익숙한 것에 속지 않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이 함정에 속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적어도 한 번씩은 다 구현을 해보거나 그 구현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내부 구현체를 확인해서 이해하려고 최대한 많이 노력을 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
것입니다. 세계적인 개발자들이 어떤 것을 만들고 어떠한 것을 생각하는지를 잘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대표적으로 GitHub에서 많은 것들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실력 있는 엔지니어분들의 코드를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안드로이드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유명한 뉴스레터인 안드로이드 위클리, 코틀린 위클리 정기적으로 구독하면서 현재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더 뾰족점을 만드는 방법 같거든요. 안드로이드 로드맵을 보시면서 처음에는 구현 위주의 개발을 하되 여기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왜 그렇지 하지? 이러면 더 힘들 수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어설프게나마 개발을 해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된다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이제 세 가지 그냥 구현하고 솔루션을 냈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수학 문제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기. 그래서 실제로 아마 개발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를 눌렀더니 여기가 버그가 터지고 여기를 눌렀더니 여기가 버그가 터지고 에이 그러면 그냥 이거 싸그리 포장해가지고 버그가 터져도 문제가 없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 진짜 근본적으로 왜 그런지를 더 탐구해서 이 원인을 해결해가지고 버그가 안 나게 하는 그런 문제 해결력을 길러야 한다는 걸로 들렸어요. 두 번째가 익숙함에 속지 말자. 완전히 공감됩니다. 내가 라이브러리 그냥 막 갖다 써가지고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동작하는지 하다못해 안드로이드를 한다면 안드로이드 안에서 OS는 어떻게 동작하고 메모리는 어떻게 할당되고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점. 세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이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는 시점부터는 이제 커리어가 더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또 있으실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배우는 컴퓨터 사이언스와 제너럴한 엔지니어링 지식도 함께 병행하시면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관련 학습도 꾸준히 하신다면 원하시는 바 충분히 성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촬영 후감 간단하게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 이런 촬영을 하는 거라서 긴장도 많이 했었는데 대표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었고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컴본 선배의 채널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한번 해주시죠.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